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갑자기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여성은 일동 모두가 동참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정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저를 포함한 세 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코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에 분노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입양 아동들은 길거리 가판대의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애완견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작년에 20대 미혼 여성이 중고 물품 사이트에 신생아 거래 글을 올려 충격을 주었는데 혹시 대통령님 인식이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건 아닐 테지요. 입양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로 태어났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새로운 가정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입양 아동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권리는 없지만 저를 비롯한 보통의 입양 부모들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온갖 정성을 쏟으며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이익이 최우선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입양특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고 입양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한다는 입양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양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보호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 입양 아동의 복리를 위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가 입양 부모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오직 예비 입양 부모만 아기를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품이나 교환하듯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께서 생각해내신 아동학대 대책입니까? 저는 10살 제 딸이 행여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을까 봐 걱정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인식이 두렵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입양 취소와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 바꾸기에 과연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입양 아동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식을 바꿀 수 있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친생 부모와 입양 부모의 차이는 네배 아파서 낳았는지 아닌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입양 부모의 입양이 문제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동학대가 문제입니다. 입양이 문제라면 아동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친생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통계나 최근 발생한 20대 미혼모가 탯줄도 안 떨어진 영아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이나 40대 여성이 8살이 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교도 보내지 않던 딸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입니다. 몇 번을 더 말씀드려야 아시겠습니까? 물론
입양 절차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동복리 최우선 원칙 실현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아동학대와 함께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문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제발 아동학대와 입양 관련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대통령의 인식으로는 결코 아동학대가 근절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국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꾸고 싶습니다. 정인이 사망 사건은 파렴치한 양부모에 의한 끔찍한 범죄이지 정인이 때문이 아닙니다. 정인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에는 정인이 때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저는 입양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 치떨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명예로운 꼬리표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인권의 주체에 입양 아동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인권 운동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대통령께서는 인권인이라는 단어 사용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입양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민법과 입양특례법, 입양실무 매뉴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보고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인격,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살펴보아야 하고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 발언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이 땅의 입양 가족들은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분노를 표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1년 1월 18일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